여러분 안녕하세요. 차 안이니까 마스크 벗을게요. 안녕. 오늘은 어디 갈 거냐면 문명특급 공연을 위해 연습하러 갑니다. 오랜만에 유키스로서 무대를 쓰게 돼서 정말 설레고 약간 긴장도 되면서 뭔가 되게 기쁘네요. 저도 오랜만에 시끄러랑 만만하니 출 거고 거의 뭐 4, 5년 만인가? 몸이 기억할지 안 할지 오늘 가서 알아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수현이 형은 뭐 중간중간에 많이 봤으니까 오랜만은 아닌데 뭔가 연습실에서 그런 옛날 우리가 연습했던 시절이랑 그런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자꾸 베라사 now 떠나가버려. 도착했습니다. 여기 연습실인데요. 여기가 킹탑 연습실이에요. 맞아. 교환을 했을 때. 우리 라이브 이쪽으로 나왔어. 대표로. 시간. 거의 뭐 공포 아니야? 유튜브. 혜빈, 너 여기 찍어 올릴 거야? 응. 그럼 나 많이 나온 거 마지막으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혜빈 유튜브의 게스트는 아니고요.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게스트. 그래서. 출연료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말하는데. 유튜브 스튜디오예요. 응? 그냥. 케빈 유튜브. 케빈 스튜디오. 케빈 스튜디오. 틴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린 틴키스 아니야? 틴키스. 안녕하세요. 틴키스입니다. 유튜브 회사 너무 좋아요. 여기 진짜 너무 넓다. 형 이름 그걸로 해라. 형은 나 홀로 집에 케빈인 거야. 어때? 그럼 영원히 혼자 아니야? 아니지. 나 홀로 집에 케빈. 이걸로 형 채널 만들어. 오. 어때? 그래서 형 저 작가 나올 것 같은데? 혼자 브이로그를 찍는 거잖아 어쨌든. 그치 그치. 그러니까 약간 나 홀로 집에 케빈처럼 하는 거지. 오. 어때 아이디어? 고려해볼게. 이제 돈 줘야 돼. 돈! 아! 지갑을 안 갖고 왔네. 상품이 줘야지. 근데 이거 카메라 진짜 왜 이렇게 작아? 이거 몇 기가야? 이거 128기가. 아, 이거 화질 좋아요? 이거 4K. 아, 화질 엄청 좋네. 이거 USB로 뽑아서 그냥. 나 이거 하나만 나 이거 주면 안 돼. 이거 USB로 뽑아서 바로 핸드폰으로 찍을 수도 있어. 대박. 이거 얼마인데 나 줘라. 이거 다 얼마야? 형은 핸드폰부터. S7부터 바꾸고. 바꿨나? 아니 안 바꿨어. 네 여러분 저희 오랜만에 또 케빈과 저 수현이의 무대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사실 연습실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음악이 나와갖고 저절로 쉬 했네요. 원래 이제 바로 빨리 하고 완벽하게 빨리 집에 가려고? 조심히 잃었네요. 그게 아니라 조카들 기다리고 그치 옛날이랑 상황이 좀 다르네요. 옛날에는 연습 뭐 새벽까지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맞출 거 맞추고. 네.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좋네요. 근데 느낌 아직 느낌 살아있던데 나? 요거 사사사 이거 잘하던데. 형 이거는 어디 안 가. 또 오늘 틴탑 분들과 또 이렇게 호흡을 잘 맞춰서 무대에서 시끄러라는 무대를 또 함께 할 거니까 굉장히 기대되네요. 또 수현이 형이 다 안무를 이렇게 또 구성이랑 파트랑 이런 거 다 해줘갖고 역시 리더답게. 네 오늘 연습이 끝나고 이제 본방만 남았습니다. 틴탑 잘 부탁드립니다. 맞아! 틴키스! 시끄러! 시끄러! 반만하니! 반만하니! 짜잔! 네 헤어메이크업 완료! 헤어메이크업 하니까 완전히 다르죠. 요즘 또 오늘 방송을 위해서 뭐 완전 다이어트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좀 식단 조절? 뭐 저녁에는 잘 안 먹고 뭐 군것질, 뭐 정크푸드 이런 거는 좀 피했고 또 연습을 많이 하니까 또 땀을 많이 흘렸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갖고 화면에 잘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또 형도 멋진 모습으로. 아, 네, 안녕하세요. 아까는 머리가 좀 덜 돼 있어갖고. 네. 아, 케빈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연습했던 것도 그걸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그냥 같은 오, 편이에요. 그러면 제가 거의 주인공이에요. 수영 OPPA 수영 OPPA가 타이틀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오랜만에 또 형이랑 이렇게 또 무대를 하는데. 케빈 무대하고 울지 마세요, 오랜만에 했다고. 무대하면서 울 것 같은데. 만만하니 하고 눈물. 김밥. 나는 소시지? 아니다. 형이 소시지. 튜너? 나는 튜나. 튜나 김밥? 형이 소시지지. 저는 소시지 먹습니다. 형은 옛날부터 10년 전에도 소시지 김밥이었어요. 지금도 소시지 김밥. 변함이 없어. 제일 맛있어. 참치입니다. 튜나? 내 거 왜 이렇게 얇지? 여러분, 소시지 김밥입니다. 안녕. 대기실에 오니까 이렇게 또 현수막이 다 벽에 붙여져 있네요. 이거 뭐지? 킹과 제너럴 타우 클래스. 대박이다. 이거 누구 썼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다. 키스. Hello, hello. Do you know me? 오빠밖에 난 몰랐잖아. 엄마 딸 2020년에 키스미 됐어요. 우와, 진짜요? 아, 신기하다. 삼겹살인 줄 알았는데 감미로워. 초콜릿 보컬. 보여줘 유키스의 색도. 색도. 어? 섹시 도발이요. 아, 섹시 도발이구나. 큰일 날 뻔했다. 이거 형 오늘 왜 이 머리 안 했어요? 이 형은 어디 갔어요? 누가 사요? 누가 사요? 누가 사요? 오, 두 명을 잘 봤네. 엄청 잘 봤네. 하얘! 하얘! 눈, 코, 입 안 보여. 눈, 코, 입 안 보여. 옛날 거 같아요? 코 없는 거? 그래요? 행커치. 네요? 마지막에. 해꼬지요? 행커치. 어? 아, 행커? 뭐, R이 들어가 행거칩이지. 오, 형, 형. 평소에도 그렇게 서 있어? 아, 몰랐어? 곧 올라가는데 소감 어때요? 그냥 재밌게 즐기고 싶고 케빈 워낙 잘하니까 아니에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무대를 갖고 노시는 너무 잘하셨는데. 저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작아서요. 모든 다 멋있어 보여요. 갑자기 존댓말 써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고요. 저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수현이 것도. 땀 범벅이네요. 오, 진짜 순식간에 무대가 지나가 버렸네요. 사실 뭐 했는지도 잘 기억 안 날 정도로. 아니 근데 시끄러랑 만만하니 지금 들어도 정말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네요. 그리고 또 특히 틴탑 분들의 그 도움이 많이 컸죠. 그리고 제제님도 그런 역할이 너무 커서 다 모두의 팀워크의 덕분에 이렇게 멋진 무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만만하니 같은 경우는 오늘은 무관객으로 진행이 돼서 조금 약간 아쉽지만 네, 또 집에서 이렇게 크게 호응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즐거웠고 의미가 있는 무대였어요. 유키스 노래 좋은 거 많으니까요. 네. 이제 가야 된다. 유키스 노래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엔딩 가야 돼, 엔딩. 이제 마이크 못 알았어. 거의 다 정리. 이제 화장. 케빈 유튜브들 제 거 같이. 네. 주인공이라니까. 수영 OPP. 내 타이틀에 형 한다고. 수영 OPP. 형이 메인이야.